브릭스 리딩 50-3 유닛 4 몰리's huge surprise 몰리라는 친구의 아주 엄청나게 huge 하면 큰 이란 뜻이지 surprise는 깜짝 선물이거든 surprise는 동사로 놀래키다, 놀라게 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명사로 깜짝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오늘은 몰리의 huge, 엄청나게 큰 그런 깜짝 선물이 제목인데 뭐가 깜짝 선물인가 보니까 지금 몰리라는 친구가 막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 요리 선물이 아닐까? 그치? 같이 한번 단어를 보자 pour 하면은 액체를 어딘가에 따르는 거야 따르다 그 다음 stir는 휘젓다 뭔가 반죽 같은 거 만들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저어야 되잖아 stir 젓다, 휘젓다. 그 다음, oven. 우리도 오븐이라고 하지. 쿠키 같은 거 구울 때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치? 빵 구울 때. 그리고 굽다. 굽다는 bake. cool은 식히다 이런 뜻이 있거든. 여기서는 식히다라는 뜻으로 쓸게. 왜냐면 오늘 빵 굽는 얘기할 건데 이렇게 식혀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candle. 캔들은 초. 같이 한번 읽어보자. It is Grandpa's birthday.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네, 그치? Molly makes a cake for him. 할아버지를 for는 여기서 위해서 이런 뜻이지? 할아버지를 위해서. him은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지? 할아버지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Molly pours cake mix. pour 하면 아까 따르다, 액체를 따르다니까 케이크 믹스를 그 볼에다가 그릇에다가 이렇게 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케이크 믹스 가루로 된 거 사서 거기다가 이제 얘가 반죽을 만든 거지? 그치? 그래서 우선 이렇게 물 같은 거 넣어서 반죽을 만들고 그 액체를 이제 그릇에다가 따른 거야. 그 다음 she stirs in eggs. 계란을 넣고 휘저었고 She stirs in milk. 우유를 넣고 또 저었어. 여기 앞에 한번 볼까? 반죽을 넣고 그 다음에 우유랑 계란도 넣어서 잘 젓고 있지. 그 다음에 She puts the cake in the oven. 오븐 속에 케이크를 put, 넣다. She bakes it. 그것을 bake, 굽다지 for an hour. hour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h가 소리가 안 나거든? 그래서 한 시간, an hour인데 h 소리 안 나니까 hour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한 시간 동안. 아까 for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여기서 for는 할아버지를 위해. 위에서 이런 뜻으로 쓰였잖아. 할아버지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했는데 지금 for는 또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였지.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그것을 구워. 그래서 for는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이 나왔을 때는 뭐뭐 동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그치? She bakes it well. 잘 그걸 구웠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뜨거우니까 cool, 아까 식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Molly cools the cake. 그 케이크를 식혀. She puts chocolates on it. 올렸는데 뭘 올렸냐면 놓았는데 초콜릿을 위에다가 이렇게 막 올려놨어. 그거 위에다가. 그 케이크 위에다가. 그리고 She puts berries on it. 그거 위에다가 berry. 베리는 딸기류를 얘기하는 거지. 뭐 스트로베리도 있고 아니면은 또 블루베리 같은 것도 있고 그치. 딸기를 올렸어. 장식한 거지. Finished. 끝냈다. Molly put 70 candles. 와, 또 그거 위에다가 뭘 올렸냐면 70니까 몇 개야? 70. 70개의 캔들. 와, 이게 제일 힘들었겠는데? 그치. 70개의 초를 위에다 꽂았어. Happy birthday, Grandpa. 그러면 할아버지는 How old is he?
Right, he is 70 years old. 할아버지는 70살이신 거지, 오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케이크 굽는 얘기 했었고, 여기 보면 몰리가 만들어. 몰리가 케이크 믹스를 반죽을 부었어, 저었어, 또 올려놨어, 구웠어. 이렇게 동사 뒤에 계속 이렇게 S가 있거든?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그치, 누가 그런 거야? 몰리라는 친구가 그런 건데, 이렇게 주어가, 그러니까 문장의 주인공들을 우리 주어라고 하잖아? 이 주어가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이렇게 한 명일 경우에, 나랑 너는 빼고, 여자나 남자 다른 사람 중에 한 명일 경우에 우리 그런 걸 어려운 말로는 3인칭 단수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동사 뒤에다가 S를 붙이지. 그것까지도 오늘 같이 알자.